안녕하세요, 오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하루 종일 밖에 있게 될 건데요. 멀리 나가고 하니까 화장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밤을 샜어요. 아침 6시 45분인데 대6시에 자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1시부터 계속 자려고 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허리가 안 좋아서 되게 뒤척이고 진짜 완전 진짜 체력의 한계가 다다라서 쓰러져 자지 않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요즘에. 거의 불면증은 아니고 잠은 한 번 자면 진짜 잘 자요. 근데 허리 통증 때문에 불편함이랑 허리 통증 때문에 웬만해서는 억지로 자는 건 좀 안 되더라고요. 편하지가 않으니까. 게다가 아까 제가 잤는데 폰으로 TV 보다가 졸았는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다가 폰을 놓쳤는데 여기 모서리에 부딪힌 거예요. 저는 불 다 꺼져 있으니까 뭐가 끈적하니까 이게 뭐지? 헐 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축축까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급해서 잠이 확 깼어요. 아프기도 하고 피인 줄 알고 시급해서 잠이 확 깨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여드름 진물이었어요. 아, 디라. 죄송해요. 그러니까 밖에 오래 있을 예정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크림 발랐고요. 더 페이스샵 내추럴 선 에코 피지 잡는 수분 선. 그다음에 지금 막 바른 거는 에스쁘아 듀이 페이스 글로우예요. 이거는 스트로 크림 같은 펄 베이스죠. 어제 5월 4일에 오늘 뭐 먹지의 소유 씨가 나왔는데 너무 화장이 예뻐가지고 그걸 해볼 건데 화질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핑크 코랄한 건데 근데 남자친구가 화장하는 걸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맨날 조금만이라도 화장에 좀 힘주고 오면 오늘 화장 좀 진하게 했네? 근데 나는 화장 안 한 게 더 예쁜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게 염장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편할 때도 있죠. 그냥 막 생얼로 막 그냥 진짜 거의 생얼로 막 CC 같은 거만 바르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꾸미고 좀 예쁘게 하고 나가고 약간 그럴 때마다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어서 이제는 그냥 포기했는데 섭섭한 건 아니고 그냥 가끔씩 좀 심심한 느낌? 원래 이걸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서 밤새서 베네피트의 이레이즈 페이스트 미디엄 색상을 코렉터로 써볼게요. 파운데이션 브러쉬고요. 오늘 새 파운데이션 개시를 해볼까요? 좀 리스크가 크긴 한데 커버였나 레스틴이었나 하여튼 뭔가 약간 기능성으로 한 건데 아무튼 되게 얇게 코렉터를 발랐고요. 컨실러는 바를 거면 제일 안전빵으로 발라야겠죠? 더샘 퍼펙션 팁 컨실러 1.5호로 한번 살짝만 다크서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 채널 말고 이 전에도 채널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화장 밀려! 어떡해! 완전 조심히 두드려야겠다. 근데 저 에스쁘아 그걸 너무 많이 발랐나 봐요. 아무튼 그때 좀 말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한국말로도 했었고 원래는 사실은 한국말로 채널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진짜 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자리 잡게 된 건데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댓글로 좀 닥치고 화장하는 거나 보여달라고 짧게 그래가지고 좀 많이 자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유트르님 있잖아요. 유트르님 보니까 이렇게 수다 메이크업이라고 이렇게 유투르님이 약간 그 장르를 약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럽다. 왜냐면은 제가 혼자 살아서 혼자인 게 익숙하면서도
가끔씩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랑 소통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말도 하고 싶고, 근데 사실 막 사람 만나면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이게 쌍방향이라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게 내가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자취 생활도 오래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족이랑 살 때부터도 혼자가 되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게 정말 즐거우면서도 기가 많이 빨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외로움과 이런 1타 2피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약간 유튜브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막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이걸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더샘 컨실러로 이마 빼고 다 컨실링을 했고, 이마도 할까? 아, 아니에요. 바닐라 코 커버템 파운데이션을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는 안쓸것 같아요. 다른 거랑 믹싱해서 쓸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리얼 테크닉 브러쉬고요.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핑크핑크하다. 베이스 밀려가지고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리얼 테크닉 브러쉬는 아니고, 저거 뭐지? 에스쁘아 리얼 테크닉 브러쉬 짭에 미스트 뿌려서 할게요. 지금 모레도 구릴 거예요. 지금 밤을 새서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밤을 샌 것도 있지만 요즘에 진짜 진짜 갈수록 더 건조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호두염 낫고 나서 물을 또 게을리했더니 피부염이 좀 올라 그래서, 그래도 안 그래도 5만 대가 다 간지러운데 어제 스킨푸드 이거 테스트 해봤다가 지금 좀 여기저기 더 간지러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브랜드가 제 피부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럼 피하다가 진짜 거기에서 정말 우연히 좋은 제품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을 놓게 되죠. 다른 애들도 이렇게 잘 맞지 않을까? 새로 나온 신제품이면 이것처럼 잘 맞을 수도 있지. 옛날에 안 맞았던 것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신제품을 사게 되죠. 그리고 다시 피부가 뒤집어지죠. 안 돼, 채샤, 저리 가. 아, 지금 고양이 털이. 이 집으로 이사오면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방을 원래 촬영방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근데 뭐랄까, 그게 저 같은 고양이 호구는 그렇게 특히나 이 좁은 집에서 그렇게 모질게 여긴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게안 되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여기도 다 들어오고 여기에 캣타워도 하나 세워놓고 지금 고양이 털 진짜 미친 듯이 날리고, 앞으로 고양이 있고 뒤로 고양이 있고 지금 뒤에서 고양이 싸우고. 제 요지는 그래서 고양이가 없을 수가 없다고요. 고양이 털이 얼굴에 안 붙을 수가 없다고요. 전 벌써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헤라 바를 걸. 아, 그냥 헤라 UV 미스트 발랐어야 했어. 제가 화장 제일 깔끔하게 될 때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고양이 털이 공기 중에 안 날아다니니까. 좀 있으면 선풍기 하나 이쪽에다 옆으로 틀어놓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직접 말을 못하고 보이스오버를 따로 녹음을 따야 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프라이머 때문에 여기 다 밀렸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 그냥 다 지우고 싶은데 1시간 후에 출발해야 돼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소율 씨가 눈썹이 둥글둥글하네요. 근데 소율 씨가 이미지랑 얼굴 이목구비가 살짝 날카로운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수정시키려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두상이 저는 좀 이렇게 동그란 편이고 소율
소유 씨는 좀 갸름하더라고요. 그렇게 둥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아이브로우를 할게요. 아이브로우는 제가 이미 제가 어떻게 눈썹을 그리는지 비디오를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윤곽만 잡아주고 딥브로우 포메이드, 저는 블론드 색상인데 이거 써줄 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브라우 젤이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있다가, 얘도 비싼 제품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안 사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또 여기에서 나온 다른 제품 이거 브라우 듀오를 또 되게 잘 쓰기도 했고, 그래서 무슨 점프를, 진짜 심장, 나 진짜 심장 벌렁거려. 방금 뭐였냐면 제 둘째가 창문에서 제 화장품 선반으로 점프했어요. 근데 제 화장품 선반을 제가 하나를 샀는데 기존에 있던 거랑 이렇게 쌓아놓는 서류 서랍 같은 건데 그거를 쌓아놨는데 안 맞아서 지금 제가 따로 치워놓으려고 살짝 올려만 놓은 게 있거든요. 살포시? 코는 망했어요. 코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진짜 이거 총체온 난국이다. 이거 아이섀도우를 하기 전에 아이프라이머 먼저 살짝 발라줄게요. 너무 많이 말고 살짝만. 제가 아까 밤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시에 세수를 하고 크림을 바르는데 눈 밑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바르다가 살짝 감기잖아요. 살짝 졸았어요. 두드리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제가 잘 시간이 되는 거죠. 망했어요. 안 그래도 체력 바닥인데 진짜 남친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피치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항상 바르는 살구색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밑에다 써드릴게요. 좀 도톰한 섀도우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좀 깔아줄게요. 전체로 너무 텁텁해. 그리고 저 지금 너무 더워요. 옷도 입어야 돼. 스파오 어벤져스 티인데 이게 되게 목이 좁아서 화장을 더 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이제 섀도우랑 이런 거 이제 베이스 뒤로 뭐든 하기 전에 한번 1차로 컬을 줄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졸려서 손도 느린데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서없이 할 예정이라 언제 라이너를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졸리다. 큰일 났네. 조금 더 핑크핑크하게 할게요. 근데 소유씨 눈이 살짝 쉬머하게 살짝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코랄이랑 로즈 색상, 코랄, 로즈 이거 섞을게요. 근데 색상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 아무튼 섞을게요. 아까 발랐던 통통한 걸로 코랄이랑 로즈 살짝, 코랄 세 번 찍으면 로즈 두 번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털어서 그냥 아이홀 위에 살짝 너무 매트하지 않게 살짝 입혀준다고 생각하시고 살짝만. 안 보이죠? 여기를 핑크 브라운으로 채울 거예요. 핑크 브라운은 제가 색상을 섞을 건데 에스쁘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몬드 라무르랑 모노 아이즈의 플레이풀이랑 두 개 섞을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신이라고 하는데 쉬머보다 좀 더 고운 정말 살짝 빛나는 거를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핑크 브라운을 살짝 줬어요. 자, 이제 라이너 넘어갈 건데요. 우선 점막은 까만색으로 채울 거고요. 방금 쓴 건 토니모리 백제 슈퍼핏 브러쉬 워터프루프 라이너 젤 블랙 색상이고요. 지금 새로 쓰는 건 백제 슈퍼핏 브러쉬 워터프루프 라이너 3번 초코초코예요. 제가 소유씨처럼 쌍꺼풀이
또렷하지 않기 때문에 꼬리 위주로 우선 그려줄 거고요. 뒤에 브러쉬가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도 조금 도톰하게 하고 브러쉬로 이렇게 눈 감으면 여기가 살짝 입체감이 보이게. 앞에도 살짝 음영을 줬어요. 이게 연예인 화장이기 때문에 언더에도 조금 그려야 될 것 같겠는데 그럼 너무 진해질 것 같아서 우선 다 해보고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할게요. 눈물 효과는 최대한 오래가게 하려면 펜슬 라이너로 한번 그려주고 그 위에 반짝이를 그려주면 아니 반짝이가 없어져도 펜슬이 좀 남기 때문에 우선 조금 그려주고요. 이건 진짜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너무 진한 색은 말고 그냥 적당한 브론즈, 펄 들어간 브론즈로 펄 들어간 브론즈로 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되면 원래 발랐던 핑크 브라운에 너무 위화감 없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속눈썹을 따로 붙이는 걸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속눈썹 빠졌어. 빡세게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컬링은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게 샤넬 컬러인데 뷰러인데 이거는 진짜 꽉 해주면 웬만해서 안 빠져요. 안 돼! 점프하지 마! 안 돼! 시샤 점프하면 안 돼! 알았지? 어구 내 새끼 점프하지 마! 점프하면 너 진짜 죽어! 거기도 점프하지 마! 차라리 이리로 해! 자, 자리 만들어드림. 오케이. 자. 네. 그래서 마스카라 하겠습니다. 오래 할 거면 필수로 에뛰드 하우스의 닥터 픽서 마스카라를 해줘야겠죠? 이거 먼저 해줄까 뒤에 해줄까?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라인을 안 해주는 대신 언더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좀 발라줄게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마스카라 이니스프리 리프팅 컬카라인데 이게 뷰러 없이 뭐 컬링 해주네 만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뭐 번짐이 없네 만에 안 믿어요. 해봤는데 번졌거든요. 물론 심하게 번지지 않았어요. VDL만큼 심하게 번지진 않았어요. VDL은 진짜 싼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번지니 어떡해. 팍 올라간 거 보이시죠? 반대쪽도 올려줄게요. 12,000원이란 가격이 이게 12,000원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진짜 빡 비싸면 그 값을 하겠지 하는데 이게 몇천 원도 아니고 만 원이 넘는데 그게 가격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그게 저렴하게 잘 썼다고 뿌듯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 위에다 펄을 좀 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짜 연하게 아리따움 샤인픽스 아이즈 코코넛 베일을 진짜 연하게 아주 살짝만 살짝 깔아줬고요. 왜? 에? 오. 아하, 떡졌어. 클렌징 워터라 이렇게 막 많이 지워진 않을 것 같고 떡진 부분만. 제 실력의 한계인지 제가 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얘가 원래 이거보다 잘하는데 피곤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매우 쪽팔리거든요. 빗이 좁으니까 그 빗 사이사이 스파이크가 짧으니까 이게 세퍼레이팅이 안 돼요. 한올한올이 안 되고 좀 잘 뭉치네요. 아무튼 화장, 눈화장 여기에다가 미샤의 치아바타인데요. 이걸로 그냥 한듯안듯 그냥 펜슬로 한 번만 더 여기에서 반짝이 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소유양이 얼굴이 갸름해서 이쪽에다가 핑크를 했더라고요. 저는 아주 살짝만, 이거 진짜 약간 오바될 것 같으니까 바닐라코 서울 블룸 컬렉션의 연보라 색으로 살살 가루 날림처럼 내 컴퓨터. 자,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살짝 핑크를 넣어줬는데 사실 이걸로 티가 잘 안 나죠? 이제 하이라이팅 넣어줄게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맥의 라이트 스카페이드 일명 오로라인데 이거는 기름이 올라올수록 예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기 제가 잘 되게 많이 들어가서 이제 다음 단계는 쉐딩이에요. 쉐딩은 투쿠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으로 진행할게요. 얼굴 전체 쉐딩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쓱쓱 썰어서. 먹고 있니? 너무 많이 묻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은 안 보이겠지. 아, 가리면. 머리가. 너무 털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빠가 제 수염 보고 아들 낳았다고.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며 그렇게 뿌듯해하던데. 여기를 할까 말까? 아주 살짝만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실제로 너무 많이 하면 진짜 큰일 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에스쁘아 네이키드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 막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자, 이제 입술이 남았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어울리게 그냥 코랄 핑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드의 L 더블 리퀴드 이걸로. 색깔이 진짜 한번 이렇게 바르고 핏으로 덧바를게요. 한번 더 오일 틴트 발라줄게요. 이렇게 소유가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한 따라해본, 하지만 본판은 매우 다른 코랄코랄한, 오늘 뭐 먹지에서 나온 소유의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냥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머리가 문제인데, 머리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짐 챙기고, 여기는 좀, 이건 좀 문제인데. 찢어졌나봐요.
피었어 세상에. 아, 어떤 병신이 핸드폰으로 보다가 잠자가지고 머리를 찢냐. 아 진짜 짜증나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자, 네 그럼 여기까지 매우 피곤한 호버의 소유 따라잡기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횡설수설했는데 사실 지금도 졸려요. 지금 눈 감으면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데이트를 하러 양재로 남부터미널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만날게요. 안녕.